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알람이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세차용품 공장을 다녀오든, 아니면 세차용품 매장을 갔다 오든, 아니면 세차장을 다녀오든, 자꾸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세차 문화가 좀 어떤지, 어떤 점이 좀 다른지, 배울 건 뭐가 있는지, 우리나라 것도 알릴 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세차에 대한 문화를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공개를 안 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냥 간간이 소식을 좀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지금 해외를 다니면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뭐하고 싸돌아다니는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브이로그식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촬영해온 세차에 관련된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세차용품을 사용을 하네요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만을 다녀왔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을 다녀보면서 느꼈던 건데, 일본에서 의외로 대만한테 이제 OEM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세차용품도 분명 일본 브랜드를 달고 있는데 대만에서 만들었대 하는 아이템들도 많더라고요. 이 대만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새알람처럼 유튜브도 하면서 또 유통도 하면서 혹은 제조까지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대만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셀프 세차 시장이 확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할 아이템들, 뭐 카티바도 그렇고, 뭐 우리 타올리들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 유명한 세차 용품들을 바리바리 싸서 대만에 일단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세수 한번 딱 하고 바로 세차 용품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매장이 이렇게 좀 드문데, 사실 자동차 정비 튜닝 혹은 자동차 용품, 물론 세차 용품까지 진짜 원스톱 쇼핑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휠도 판매하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자동차 용품도 있고 뭐 튜닝 부품도 있고 했는데, 그게 눈이 안 보이고 사실 바로 세차 용품 코너로 달려가 봤어요. 메인에 저렇게 터트럭스들이 엄청 진열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상품들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아이템, 특히 터트럭스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한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일본어로 돼 있었고, 일본 제품과 이제 미국 제품이 거의 메인에 있고, 일본 아이템이 한 80%, 90%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템은 저두 가지. 저좀 옛날 거 아닌가?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전부 다 일본 아이템들만 가득한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세차용품 중에서 대만 걸 골라낼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통역사분을 통해가지고, 대만에서 직접 제조한 아이템이 뭔가요? 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저 매장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와, 일본 아이템이 더 많지, 대만에서 직접 제조한 게좀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분도 오셔서 저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대만 건가 아닌가? 이거 아니네요. 이거 대만이네요. 이거 대만이네요. 이거. 막 이런 좀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찾기 힘들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했던 이 뱅가드 박스, 대만 아이템 중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거를 저기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디자인도 이뻤고, 대만에서 제조도 됐었지만은 일단 디자인이 정말 화려하고 이뻐서 고를 수밖에 없었던 아이템 중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이제 세차 도구나 타월들인데, 확실히 이제 그 중국에 바로 옆 나라다 보니까 중국산 타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월은 사실 볼게 없더라고요. 첫 번째 매장에서는 뭐 저런 도구들이 좀 조금씩 다른 거? 확실히 케미컬 말고는 볼게 없다. 근데 케미컬도 다 90%가 일본 건데, 내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저기 가서 일본 걸또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대만 제조했던 이제 뱅가드 라인업들을 좀 가져오고, 세차 도구들도 아직까지는 좀 약간 화장실 청소용품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들어와 있었고, 한국만큼 좀 디테일하게 브러쉬 종류들이 막 나눠져 있구나 하는 것도 좀 느끼기 힘들었어요. 일단 저기서는 뱅가드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좀 다른 매장을 가봤어요. 참 저런 매장 진짜 한국에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 의외로 3M이 많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뱅가드라는 브랜드가 저렇게 이쁘게 디자인 잘하죠. 그래서 저거밖에 눈에 안 띄더라고요. 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도 사실 이거 대만에서 만든 게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유일하게 저 뱅가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보이지만 뭐 소프트 고구나, 뭐 격방수 이런 고체였을 때 이미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었고 흔히 볼수 있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만 대만에 잔뜩 했어요. 이건 대만 거네 하고 딱 집는 순간 저 뱅가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만에는 세차용품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닌가 하고, 내가 알기로는 분명 이제 일본 그 파트너들이나 혹은 일본 이제 뭐 바이어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만에서 제조 많이 한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대만에서 제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왜 대만에 왔더니 대만 아이템이 없는 거야,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이 의아해 하면서 일단은 그래요, 이거 대만 거라니까 일단 사가자 하면서 좀 컨텐츠 걱정도 좀 하고,
아, 재밌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좀 후회스러운 그런 쇼핑이었습니다. 근데 대만 세차용품 사러 가서 일본 것만 가득한 거 보고서 좀 짜증도 좀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매장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금 저거부터 해가지고 하루가 다 갔어요. 밥도 안 먹었고요, 전날. 세차용품 먼저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우리 새알람처럼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주도 하면서 유통하는 그런 친구들을 해요. 오늘 직접 매장에 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반가웠어요. 서로 유튜버들끼리 서로 만나면은 서로 그 소리 합니다. 와, 진짜 TV에서 본 거랑 똑같아. 와, 지금 나 유튜브 보고 있는 거 같아 했는데, 저기서도 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손님으로 간 건데 처음 만남이고 또 이제 같은 유튜버기도 하고 세차 제조업도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한국의 좀 전통 과자도 선물해주고 대만에서도 전통 과자를 좀 선물해주고, 저렇게 안경 쓰신 저분이 웨이크미의 대표입니다. 와, 제품이 하나하나 다 궁금한데? 시작부터 세차용품 이야기였습니다. 저기서 살짝 이제 아! 했죠. 아직 진짜 질이 좋은 게 뭔지 모르구나. 근데 저기는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대만에서. 원래 귀여운 코치의 총판이 어때요, 대만에서? 패키지도 패키지도 이쁘죠. 근데 이 회사가 디자인을 일단 좀 잘해요. 이렇게 수프림 같기도 하고. 저 장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만에서 판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패키징까지 디자인을 해서 저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저렇게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잘 안 쓰잖아요. 거의 휠 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의외로 워시 패드보다는 저렇게 워시 미트류들이, 그 손가락 모양이 저 웨이크미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디자인도 그렇고 벨크로도 그렇고 이제 뭐 제품 질도 많이 신경 썼다 이렇게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반박을 했어요. 이거 질이 이제 물론 이제 잘 만들었지만 아주 대단한 월클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타월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마이크로파이버 뭐 극세사 이거 엄청나게 이제 월드클래스이기 때문에 한국 거를 한번 추천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거보다 한국의 컬을 직접 너네가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라. 좀 차이가 다를 거다 해서 보내줬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저 친구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제품으로 바꿀지 말지. 진짜 세차용품에 성능은 뭐 다 좋다고 이제 본인들이 만든 거 다 그렇다고 하죠. 근데 감성들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세차용품 시장에. 근데 딱 그 마인드와 정말 비슷했어요. 세차 문화를 보급도 하고 싶고 쉽고 간편하게 사용을 했는데 디테일링 샵만큼의 효과를 또 이제 내주기를 원해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사용 방법도 알려주면서 문화도 알려주면서 저렇게 디자인까지 신경 쓰고 제품에도 신경 쓰다 보니까 되게 뭐야 친구 만났다 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비교주공은 DIY. 那我们不是走那种高端或者是店家的那种。 那我们对新手友善是我们的一个很大理念，就是我们东西不仅要有效，还要温和，然后还要体验很好，就是使用者的体验要很好。这个不要。哦， 글래디에이터. 얘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네, 그렇죠. 이쁘죠. 제품 하나마다 저렇게 패키징이 들어가요. 它是一个角斗士竞技场的角斗士，就是像那个罗马竞技场。 因为就代表这个蜡很好上下，A层轻装这样子。참 별거 아닌데 우와 소리 나오게 만드는 저거. 별거 아니지만 사실 저런 패키징 하나 하나 괜찮지 않나요, 아이디어? 그리고 저 검투사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미가 그거예요. 자동차를 저렇게 검투사처럼 무장시킨 다음에 이제 출고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브랜드 보면서도 느꼈지만은 참 패키징이나 디자인 면에서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신경 많이 쓰구나. 한국은 뭔가 조금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아이템에 몰빵시켜 놓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참 다니면서 와, 우리 카티바도 저렇게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와, 근데 패키징 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관리자하고 같이 처음엔 얘로 이제 전철 이제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저 친구로 코팅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진짜 전 저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만도 세차용품 초보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렇게 구성품들을 다 넣어놓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저렇게 구성품을 내주니까 세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뭐 두 번 세 번 살 필요 없이 아,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설명 한번 듣고서 그대로 따라하기가 좀 쉽게 그렇게 좀 아이템을 구성을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 이거 단독이래. 이거요, 내가 단독. 오! 네. 오! 안에 박스 디자인 신경 썼어요, 안에.
원플러스 말고 이렇게 큰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쁘다. 아, 저런 패키지도 참 마음에 들었어. 저런 것도 좀 신기하죠? 약간 신발 상자 사는 느낌도 있고 조금 참 별거 아닌데 좀 신경 쓴 게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뭐 제조하는 것도 좀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도 OEM으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내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제 다른 브랜드들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내에서 한정적으로 만들면 진짜 한정적인 제품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만 맞닿으면 진짜 아이템이 나오는 건데 사실 그거 닿기가 쉽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저렇게 운영하면서 그 영향력으로 이제 그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저 웨이크미 브랜드에 대해서 참 아 진짜 카티바랑 비슷하다. 두 번째 새알람 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有看到你们取得很成功的成果，那我们也觉得很棒，因为我们的理念很相同，我未来也很想要去参加这样的。目标是希望有一天可以去洗马，可是要花很多钱，美国洗马。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저 친구들은 니네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니네가 그걸 가지고서 해외도 수출하고 해외 뭐 모터쇼도 나가고 하는 걸 알아 하면서 이제 저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친구들도 좋은 말을 좀 해주고 일본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품도 완판시키고 행사장에서 이제 상도 받고 했던 것들을 저 친구들이 알아둬가지고 이제 나도 새알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같이. 이 친구들의 구독자 수가 유튜브 7만 명, 페이스북 4만 명, 그다음 멤버십으로 3만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팬분들이 혹은 이제 대만 내에서 이제 웨이크미를 얼마나 많이 찾을까, 하루에 출고량 얼마나 되니 물어봤더니 像最近就是洗车的旺季，就是过年前就会比较多。那像我们淡旺季啊，对，那像今天可能就是三四百张订单这样子，就会比较好的时候。对，因为现在刚好是活动的旺季。 한 3-400 건 정도 하루에 나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설날 전이죠. 뭐 어디 우리가 집에 갈 때 일단은 차 깨끗이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때 당시도 이제 춘절 직전이라 사람들이 세차를 정말 많이 하는 시기여서 아이템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대회가 要 去的 地方啊, 是 我们一开始 창립 品牌的 地方. 它是一个 小小的 车库啊. 지금 가는 곳은 저 친구들이 맨 처음 디테일링을 시작한 디테일링 샵을 갑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샵을 먼저 방문해보게 되는데 가면서 참 그런 거 느꼈어요. 와, 너희도 성장해서 이만큼 왔구나. 근데 새알람도 막 그 집에서 시작하고 아니면 컨테이너 생활하고 막 이런 거 엄청 과거에 좀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런 면도 참 비슷하다, 스토리가, 성장했던 내용이. 일단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저기서. 아, 이런 데 있구나. 저희까지는 뭔가 우리 알고 있던 그 쿠퍼스 배경이었다가 갑자기 디테일샵으로 확 변했네요. 오. 一开始使用呢，我们会先把轮胎打湿，然后还要刷子打湿。 어, 갈변 나오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고. 黑点在上面，然后等等待30秒。哦。但是我会先把车轮打湿啊，避免影响到车轮。然后来，再刷开。呀，哇，你 잘라준다. 근데 진짜 깔끔하게 잘 지우게 된다. 네. 코팅제를 안 바른 겁니다. 저기 세정만 한 거예요. 저게 아마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좀 휠인타이어 세정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템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휠인타이어 성능을 한번 보여줬고. 아, 저기 양핏. 저기 일본데. 나 今年会 퇴출. 거의 안 나는 거 같아요. 没有 향기. 네, 没有 향기. 와, 잠깐만. 아, 냄새가 없는. 오, 야, 이거. 它就可以不用收，就可以推推推推推一点点，只需要一点点。 어, 근데 진짜 조금 썼거든요? 真的只有用一点。然后你把它抹均匀。哇，哇。他说他固化之后还会有泼水。 아, 오, 쉣, 잠깐만. 뭐야? 어, 도장면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这样子，然后它这样子，它的轮胎就会保持干净。 어, 이거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저 지금 엄청 소량이에요. 한 10원짜리 정도만 묻혔거든요. 영상이 지금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타이어 드레싱지에서도 많이 놀랐던 게 저게 지금 카메라를 바꾸면서 지금 저 영상을 못 찍었어요. 어플에다 부어버려가지고. 근데 한 10원 정도 크기? 정말 조그만한 크기에 딱 부었는데 발림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건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저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드레싱지는 진짜 탐났습니다, 많이.
아직은 대만 세차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뭐 3pH를 쓴다거나 알칼리성이나 산성이나 중성이나 이런 개념이 아직은 없어요. 일본이랑 비슷하게 프리워시드를 철분 제거제로 하더라고요. 철분 제거제로 뿌려주고 폼으로 한번 덮고 헹궈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문화도 소개를 해줬어요. 한국은 3pH라는 문화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엄청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알칼리성과 산성과 중성과 이걸 배합해서 사용하는 세차 방법, 그리고 꼭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걸 한국 사람들은 알고서 이렇게 세차를 한다 하니까 되게 놀래하더라고요. 저 친구들도 나 이거 한 통 선물 주면 안 돼? 해서 3pH도 선물을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코팅제도 저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코팅제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아이템? 저는 처음에 좀 유럽이나 미국 아이템들 보면 저런 비딩 슈팅들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가 만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안 나와주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이제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발수력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더 나은 코팅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디테일링샵에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아이템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친구들이 풀세트를 다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조만간에 제가 원브랜드 디테일링으로 해서 꼭 국내에 있는 세차용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소개할 때 제가 직접 써보면서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녁 식사 자리를 또 좀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맨 처음에 세차용품 저거하고 뭐 세차장 가고 뭐 이런 데 가다가 저날 처음으로 대만 음식 이거구나 하면서 처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넨 어떻게 성장했니? 너네 처음에 안 힘들었니? 너네 대만의 세차용품 어떠니? 한국은 이렇다, 한국은 이렇게 있다, 나는 엄청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점도 많았고 뭔가 배울 점도 많았고 차이점도 많았고 또 앞으로 이제 한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또 대만 또 가깝잖아요, 이 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류도 많이 하면서 친구들도 서로 소개도 많이 하면서 같이 세차 문화를 좀 이끄는 데 같이 좀 힘을 써보자 하면서 되게 좋은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세차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세차하나?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겉에서 미리 폼 뿌려주고 한번 문대주고 안에 기계로 헹궈주는 방식. 딱 저렇게 세차하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러는데 가격이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거에 맞는 세차 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셀프 세차장도 가봤는데 대부분 셀프 세차장들이 일단 무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어플로 결제한 다음에 세차장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사장님들이 카드 충전해준 다음에 카드를 쓰거나 뭐 동전을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세차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건 QR코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이제 우리나라는 QR코드 결제가 많이 없지만은 좀 동남아 지역이나 혹은 중국, 대만 이런 데는 QR코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QR코드를 활용해서 셀프 세차장에 결제 시스템을 좀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한국 옛날 세차장 보는 느낌이에요. 저 한국도 옛날에 저렇게 거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대만 세차장은 저렇게 고압수랑 저압수로 나눠져 있고 보통 한 1,600원 정도예요. 고압수를 딱 누르는 순간 이제 거품을 쏘고 싶으면 또다시 1,6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 점포다 보니까 저렇게 자판기에서 세차용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제 저것도 조금 사오기가 애매해서 패스했습니다. 저 조금만 막타월 한 장에 한 2,000원 정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대만은 이제 셀프 세차라는 개념이 진짜 많이 부족했대요. 디테일링 샵에서 많이 세차를 하고, 근데 코로나 시즌 때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이 세차 문화가 확 열렸답니다. 그래서 셀프 세차장들이 과거 노후화된 게 좀 많았고 우리나라처럼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하는 세차장들은 없었습니다. 보통 뭐 다리 밑에 있다든지 그런 세차장들이 많아가지고 뭐랄까, 아직은 대만이 우리나라를 따라오려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만 세차장을 봤을 때는 아 이게 뭐야 하는 느낌들이 좀 있죠, 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라별로 아직 문화가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알티마트라는 곳을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마트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 미국, 뭐 중국 이런 제품들만 돼 있지 대만 아이템이 있었다 해서 대만 걸 가져오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까지 다녀보고 나니까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아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마트에 있는 게 인터넷에는 별로 인기를 못 끌고 또 인터넷에 인기 많은 게 또 이마트에는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좀 인기 많은 게 이마트에도 입점이 됐지만 아직은 대만은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유명한 게 따로 있고 온라인에서 유명한 게 따로 있구나를 저때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 대만에서 진짜 1등하는 업체는 누굴까 해서 또 찾아가게 됐습니다. 3일째 여기는 대만에서 좀 정말 큰 브랜드 같아요. K-WAX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분도 똑같이 세차 유튜버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뭐 유튜브 다 같이 하면서 저 K-WAX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예요. 나 저 엘리베이터 처음 타봤잖아, 진짜 화물용 저.
굉장히 엄청 큰가 봐. 와, 직원분이 되게 직원도 되게 많네요. 我大概看过一下你们的平台，就是我这样说，你看对不对？就是说我们看到的是说你们的平台主要就是在卖世界各地的这种汽车表的产品，然后你们是一个平台，提供这个平台给你们的客户去做下单。서로 이미 뒷조사가 끝나 있었어요. 가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알아본 정보가 맞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대화를 좀 시작했었습니다. 我们台湾的市场是这样子，台湾的这些汽车美容的产品大概就是分成可能大概三个类别。那这三个类别分别就是你们第一天去那个汽车百货，它是一种类别；第二种类别就是专门提供给洗车店、汽车美容店的这种产品。第三个类就像我们这种在经营网络的品牌，那只是我们比较特别是我们有自己的工厂，就这也是合法的化学工厂，大概就这三种类型。여기서좀대만의좀세차업계방식을좀알수가있었어요그래서제가야대만내가지금며칠동안있어봤는데야오프라인매장은이런거없던데그리고대만의세차는도대체어디서사는거야했더니저친구가얘기를해주는거예요저기서사실그내용을알았죠그래서오프라인에서만판매하는게따로있고인터넷에서만판매하는게따로있고디테일링샵에서만구할수있는게또따로있어서세가지방식을이야기를해주더라고요참대단하고좀새알람이랑비슷하죠사실어제그우리가만난브랜드도소개해주시면될것같아요어제만나고왔는데이제그친구같은경우는5년정도됐잖아요我知道他们是比较我们算是台湾最开始在网络上自创品牌算是第一间第一个在网络上做的因为2010年那个时候其实没有人看好这个市场可以在网拍做那个时候也是我们台湾的网络市场就是网络拍卖的市场正在崛起的时候那我是在那个时候开启所以那时候我在网上是没有竞争对手当时其实我们一开始也是透过 YouTube 然后去做很多的教学影片然后再加上可能像是脸书的教学影片然后我们现在慢慢的开始在因为现在比较流行的是短影音嘛像 TikTok 然后开始来做短影音还有像 IG 这样子的短影音的平台来去做更多的教学跟产品的介绍那透过这种社群平台其实跟你们在做的事应该差不多본인공장에대해서엄청나게자부심이있더라고요그래서너네그렇게잘만드는데왜한국에는안왔어이렇게물어봤어요为什么没有进入韩国市场的原因其实我们是想要进去到日本、韩国或是亚洲其他国家的市场，那没有进去韩国市场的原因是因为我觉得没有找到一个合适的机会。我们以前也有提供韩国客户，可是未来就是没有谈到，后来没有就是很顺利的把产品或是品牌带进去。그래서카티바이팀도소개를해주고지금새알람이어떻게성장했는지카티바는어떤브랜드인지하는그런기획서도같이전달하면서우리브랜드도같이이야기하고 K-WAX 브랜드도이야기도들어보고좀그런시간을좀보내봤습니다처음에 好，那不然我们先去吃饭，回来再聊。갑자기오자마자이제밥먹으러가자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또밥먹으러갔습니다그래서저친구가사주는맛있는음식을먹으면서또세차이야기만중장창하다가이제너는오프라인샵가서이제너네아이템을보여줘라해서오프라인샵에왔습니다가야가야오이거엄청이쁘게나는데요여기도근데잘꾸며놨죠우리새알람매장보시면아시겠지만바같잖아요그래서저는솔직히세차용품매장을나중에내가차리게된다면세차용품하나를고를때도그뭐상담을일단해야될것이고또그분위기와환경이정말중요하다라고생각을했는데이친구들이딱그렇게하고있는거예요어그자如果说那那如果说在100块这个是泡沫了那如果在韩国大概多少钱이건100원이면한4,500원비싼거비싼아우리나라에서카샴푸지금제일싼거해봐한12,000원하려나요14,000원이게500ml죠아因为韩国的物价也高了그런것도그런데아마대체적으로다이제이그코로나이후로다정치적으로값이올랐다고얘같은경우에는가격이얼마일까요와16만원와这是我们自己自主开发然后设计的바로지금옆나라라그런가오저런아이템을자기화를정말잘했더라고요아이템을만들어서아쉽게이제저기기류들을갖고오지못했던게110V예요우리나라에는맞지를않아서우선저건가지고오지는못했습니다네이런건되게진짜상품화잘했다파란색느낌도그렇고지금차색깔은확실히잘잡은거야当初那个 logo 是我因为我喜欢那抱肩还有那个 NBA 的公牛队这个并在一起变成我们的牛的 logo저런브러쉬들도자기화를잘시켜서참잘만들어놓고 K-WAX 에서가장아나는가장자신있다는아이템独特技就是我刚提到那个刚刚那个泼水洗车巾镀膜洗车巾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원룸 써보고 싶어서 아이템도 한번 써보자 했어요. 대만 아이템들도 작업성이 정말 쉽고 然后其实喷一点点就可以用很大面积。 저 영상처럼 퍼포먼스가 진짜 괜찮아요. 발수력들이 진짜 많이 놀랬었습니다. 가서 솔직히 지금 저 QD만 써본 게 아니라 사실 유리발수 코팅도 써봤고 카나우바 계열도 써봤고 그다음 뭐 실런트리도 막 써보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저기서 제가 진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발수각이며 비딩이며 진짜 다 이쁜 거예요. 그리고 작업성도 쉽고 아마 저기서 거의 제가 반나절 내내 저 친구들 붙잡고서 계속 세차만 시켰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제가 세차만 했었거든요. 와 이거 니네 거 이거 좋다.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있니? 아니면 이런 것도 있니? 아니면 카나우바 계열도 있니? 아니면 유리발수는 뭐가 좋니? 뭐 이런 걸 계속 질문하면서 이거 미안한데 탈지 한 번만 해줘라, 이거 미안한데 폴리싱 한 번만 밀자, 이것저것 제가 진짜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와 얘네 거 진짜 괜찮다, 한국에 진짜 가져오고 싶다, 왜 얘네가 이렇게 잘 만드는 거지, 어디서 기술력을 갖고 온 거지 싶을 정도로 많이 반했었습니다. K-WAX 브랜드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다 좀 주면 안 돼? 해가지고 전기 쓰는 것들 빼고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템들을 직접. 그리고 사용도 한두 번씩 해봤고요. 현장에서 사용해보고서 좀 많이 놀래고 한국 환경에는 또 어떨지도 정말 궁금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일단 전라인업을 받아와서 원브랜드 디테일링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고체박스 디자인도 한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그래 이 정도 박스면 뭔가 저런 감성으로도 충분히 뭐랄까 소비 감성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 대만에서 친구들의 공장도 한번 보고 창고도 한번 보면서 다시 회의실로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14년 동안 이제 받았던 인증 내용들, 대만 내에서도 엄청 좋은 활동들 많이 하더라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남들도 많이 돕고 또 코로나 시즌에는 세정제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대만 사람들한테까지 공급도 하면서 하여튼 대만에서 참 활동도 열심히 했던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새알람이라는 이름을 들고서 저기 가게 됐는데 저 친구들도 또 이제 문 열고서 환영을 해주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더더더더 뭔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좋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기도 쉬운 위치에 있구나 하면서 아 이런 영상과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세차용품을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국내의 것든 해외의 것든 많이 써봤다고 하지만 또 직접 가서 몸소 체험하거나 이제 직접 그들에게 뭐 자문을 구하고 들어보고 또 눈으로 보고 온 것들 하고 따지고 보면은 오늘의 세차 정보성 영상이나 혹은 아이템 리뷰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세차에 관련된 모든 영상을 담아올 수 있는 그리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